반갑습니다. 팡입니다. 오늘은 3월 23일 토요일이고요. 어제 금요일날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.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게 오늘 파주 오후 2시 착이라 어제 시간도 좀 이르고 했고 집에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. 어제 밤에 집에 올라오니까 12시 조금 넘었었나봐요. 밤에 푹 자고 그러고서 이제 나와서 슬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경인고속도로, 경인 제1고속도로고요. 지금 이제 부평 IC를 지나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탈 겁니다. 날씨가 지금 잔뜩 흐렸어요. 오늘 비가 온다 그랬는데 일기예보가 맞을 건가 봐요.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제 세차했는데. 일단 파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한 16분이고요. 목적지까지 가면 한 12시 조금 넘을 것 같아요. 차가 3대가 오는데 3대가 다 2시 착이더라고요. 그냥 가서 대기하려고 일찍 나왔습니다. 안테나 위치를 어떻게 확인해? 맨날 똑같은 자리에 달려있는데. 하늘 보이시나요? 구름이 잔뜩입니다. 먹구름 까맣습니다. 조금 막히고 갈 것 같아요. 화물 하이패스 차로를 제한 속도 이하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. 가볍고 멀어도 일단 가벼운 거로 좀 어느 정도 쌤쌤은 되고 왔고 들어가면 되지 뭐. 운전을 참 저런 식으로 해놔. 일단 단가도 콤바인 요율로 준다고 하니까. 그래서 어저께 파주 가라는 걸 두 소리 안 하고 파주 간다고 했습니다. 평일 같은 수면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주 갔다 오는 건 솔직히 무리거든요. 여기도 항상 교통체증이 너무 심합니다. 여기도 이렇게 쏘고 가서 저 앞으로 들어오셔야 돼요. 저는 그런 욕을 먹기 싫어서 제가 일로 나가거든요. 근데 원래가 이 가변 차로는 인천공항 나가는 차들 그 차들 가라고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가봐야 알겠죠? 가봐야 하는 건데 400m가 중요하면 저 앞에서 100%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막히는 것도 많을 거예요. 지금 가변 차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
그럼 뒤통수 간지러워 가지고 못 넘어가겠더라고 저쪽으로. 아 진짜 비 오네요. 이렇게만 오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막히니까 뻥 뚫린 대로 한번 가봅시다. 막히는 구간을 다 뚫었습니다. 이제 여기 엄마야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자유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. 비가 제법 와요. 이게 컨테이너다 보니까 바람이 훅 불면요 무서울 정도로 차가 휘청거립니다. 여기 바람 장난 아닌데.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보이시죠? 저 지금 막 날아간. 차라리 맞바람이나 뒤에서 바람이 불면 그나마 조금 나요. 근데 옆바람 불어버리면 아. 감당이 안 됩니다. 감당이 안 돼. 이게 눈이야, 비야? 바람이 많이 부니까 차들이 주춤주춤하고 다녀요. 달리는 차가 없어요. 달리는 차는 도로가 아니지만 달리는 차가 없어요. 원래 이 자유로라는 이 도로가 유명하거든요. 유명하신 데거든요. 달리기로. 갑자기 또 날씨가 환해지죠. 바람은 그대로 불고 있고 이제 비인지 눈인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, 나도 거의 안 갔대.
여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도 많이 안 불고요. 비도 아예 안 오고요. 날씨가 완전 변덕스럽네요. 얼추 제가 내릴 곳이 다 와가는 것 같아요. 자유로에서 빠져서 한 5km? 5km 정도만 가면 됩니다. 진짜 70km는 여기가 70km가 아니라 내려서가 70km니까 드디어 자유로에서 빠집니다. 이제 그래서 한 이제 한 5km 정도 5km 정도 이제 가면은 목적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나무가 한가운데 있어. 도로 가운데 나무가 있어. 여긴가봐요. 일단 목적지 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아니랍니다. 옆길이랍니다. 옆길. 못 돌려요. 저 위에 가서 돌려와야 돼요. 예, 네, 이거 앞에 가서 돌려서. 예. 네. 감사합니다.
아, 여기 지금 걸렸다. 작업을 마치고 이제 주말 쉬러 들어가고 있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